쭉 강의를 듣고 보니까 참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어. 우리는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 그 실제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큰 문제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나비가 날 수 있고 꽃이 필 수 있고 네. 우리가 밥을 먹으며 살아있을 수 있고 네. 팥빙수도 먹을 수 있고 네. 그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 내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를 유전자가 조정이 되면, 조절이 되면서 내 세포가 계속 활동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럼 무엇이 그것을 내 유전자를 그렇게 활동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생명이야. 생명이 없으면 안 돼. 네. 컴퓨터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컴퓨터의 생명인 전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피조물이 살아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믿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을 믿으면 우리 유전자는 꺼져버려요. 네, 그게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되 무엇을 믿어야 돼? 네, 긍정적인 것. 진실을 믿어야 돼. 네, 진실. 그래서 이 진실을 믿는 것, 그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에 진리란 게 어디 있어? 그냥 맨날 변하는데. 그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있어? 그러면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뭘 믿었어요? 진리가 없다는 걸 믿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래저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은 진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믿음. 방금 간증하신 이분도 아 진리가 있구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희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믿게 되었다. 믿지 않던 것을.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고 내 망가진 유전자들을 다시 복구시키고 그래서 내 몸속에서 암세포가 없어지고 면역력이 다시 회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의사들은 그거 믿지 않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예, 3년이면 끝나겠구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항암을 해서 6개월 정도는 더 연장시키는 일을 우리는 한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조금 연장시켜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에 의미를 느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6개월을 연장시키더라도 그 6개월 동안의 삶이랑 그 삶의 질이 뭐예요? 형편없이 떨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의사들도 참 속으로 고통스럽죠.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만은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계속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denial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자꾸 아니라고 거부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을 때 그 진리 속에 있는 힘,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알기보다는 알기만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오케이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이제 힘을 훨씬 더 유전자가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기를, 박사님, 안 믿어집니다. 제가 알겠는데요. 박사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아 그렇구나. 오 그러네 정말. 그까지는 됐는데, 이야 그렇다면 나는 나을 수 있다. 이까지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가지를. 그러니까 어떤 사실, 어떤 지식. 여기서 지식이 있으면 지식. 또는 사실이 있으면 이것을 알기만 해도 힘을 받아요. 그런데 이 힘이 이제 이것을 믿으면 이 힘이 어떻게 돼? 와, 이렇게 돼.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 지식을 안다. 해서 나는 믿을 수 있어. 이제 이 안다로부터 믿음까지 건너가는. 그것을 해주는 게 뭐게?
예, 그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기독교적, 성경적,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뭘까? 성령. 성령이라. 이 성령을 받으면 나는 안다 차원에서 나는 믿어.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좀 더 이제 약간 어려운 단어를 쓰면 뭐요? 신념이 생긴다. 확신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힘을 더 받아야 안 받아요. 힘을 더 받아. 자, 그렇게 힘을 받게 해주는 믿음을 주는 것을 성령이라고 그래. 아는 데까지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할 수 있어. 머리만 조금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그렇구나. 그것까지 갈 수 있어. 근데, 그렇구나 해놓고, 그 다음 강의 끝나고 나면 뭐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잊어버렸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 그러나, 여러분, 방금 우리 김지연 씨 같은 분은, 와,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악착같이, 악착같이 받으려고 해봐라. 네. 그거를 실천에 옮긴 사람. 네. 악착같이. 자,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안다에서 믿는다까지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뭐 때문에 그래요? 아, 잡신들 때문에 그렇죠. 악령들이 자꾸 방해하잖아. 이런 건 술술 나와야 되는데. 뻔할 뻔짜네, 뻔할 뻔짜. 이 뻔할 뻔짜가 안 되니, 이게 뻔할 뻔짜가 뻔해져야 돼,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확 달라져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 하루코 씨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팥빙수 먹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40년을 교회를 댕겨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모호하다가 드디어 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게 생명이구나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거지.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참 좋다. 이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 결혼을 하고부터, 그 시댁이 아주, 재벌, 뭐, 돈이 많은데, 부유한 재벌인데, 이제, 우리 하루꽃이 남편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아버지가 이제 상속을 해줄 때 이제 그래서 그런데 자기는 상속을 뭐 시숙이라 그래 시숙 아니 가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 시아버지가 아니고. 시 아주머니 시숙 맞죠? 시숙한테 시아버님이 얼마를 줬는지 뭐 자기 남편에게 얼마를 줬는지 그런 것 전혀 신경 쓰기도 싫고 신경 쓴 일도 없대요.
그래서 충분하다, 많이 좋겠지 뭐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런데 그 시아버님이 시어머님한테,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큰 재산을 남겼단 말이에요. 남겼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점점 재산을 뭐예요? 이제 아들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재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가 시숙님한테 재산을 더 주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래. 에? 그렇지. 왜? 본래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뭐예요? 없는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라고 생각하고 그 즉시 성령이 뭐라 그랬게? 요거는 악령이다. 네가 계속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거부했대. 그 거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잘 때 남편이 이제 잠들어 그러면 쿡쿡 찔러가지고 보소, 당신 그 그럼 남편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그렇죠? 그럼 이제 써.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면 악령은 재미를 붙여가지고는 뭐예요?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을 자꾸 넣어줘가지고 스트레스를 악령이 줄라 그러는데 그냥 받아 안 받아? 막 받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를 차단을 안 시키는 거야. 너는 악령이다. 나는 네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생각이 뭐요?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있으니 그런 거 나 신경 쓸 일 없다. 그런데 네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네가 나에게 넣어주는구나. 왜? 왜 넣어줘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걸 혼란시켜가지고 하나님 그 전적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흐트리고 자꾸 조건적으로 몰고 가는 게 사단은.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그 악령이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그냥 차단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차단시키는 이것이 악령이라고 가르쳐주는 분도 누구야? 성령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성령이 시킨 대로 자꾸 하면, 이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아주 예민해지고,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점이 자꾸 보이는 거야. 내 자신의 문제점이 보면 볼수록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 더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되게 이제 그래서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냐?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확실히 서 있지를 않으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가르쳐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 성령이 뭘까? 어떻게 받을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답변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성령 말고 다른 단어를 한번 여기다가 대체해 봅시다. 무슨 단어를 대체하면 되겠어? 영적인 힘. 네, 좋아요. 자,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뜻하는 다른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지. 네,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사랑인데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이다. 아시겠죠? 성령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몰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랑과 성령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요즘 좀 신문을 안 보니까 그런 광고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부흥 목사를 소개할 때, 능력의 종, 그러더라고. 아시겠죠? 능력의 종. 그러니까, 이제 능력의 종들은 파워, 힘은 있는데, 뭐는 가르칠 수가 없어. 사랑은 가르칠 수가 없나. 또,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면, 거기에는 능력이 뭐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사랑이란 건 약하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쉬운 말로 하면 힘이에요, 힘. 그래서 힘, 영어로 하면 power of Holy Spirit.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생명이며 이것이 성령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 한다요. 이 이상 무슨 파워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힘이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뉴스타트를 해 나가신 동안에, 야,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실제로 진선미이기도 하지만,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뭐요? 그런 힘이야. 그런 힘 이외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힘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와, 그건 놀라운 힘이라. 자, 그러면 안다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2부 세미나를 하는 동안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는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야. 맨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제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재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다르게 해서 먹여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그 요리 한 게 다 다른 방법의 요리를 했기 때문에 같은 걸 먹으면서도 맨날 맛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안다에서부터 어떻게? 믿는다로 가게 하기 위해 그래요.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의 본질이야. 아시겠죠? 성령을 받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도 잘 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썼다. 그럼 그 성경 말씀으로부터 뭐를 느끼는 거야? 사랑을 느끼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그냥 십자가에 잡혀서 체포당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버렸어. 이럴 때는 피 흘리고 죽어버렸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것이 우리들에 대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 대한 뭐예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모를 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을 때는 그 3년 반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 살았던 그 선생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서? 아이고, 따분하게 됐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와, 그 성경으로 보고 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와서 그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나타난 사랑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뜨거워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꽉 생기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것은 와,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아주 여러분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제 내려가지고 초등학교 학생 취급을 하면서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어렵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척 해도 나중에 보면 또 모르더라고.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초등 수준에서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 초등 수준도 아니야. 이거는 초등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 저 자신도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깊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많이 그 믿음, 내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기를 그거를 참 마음속으로 많이 바라고 살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깊게,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여러분이 그, 뭐라 그러나, 욕구, desire, 욕구를 가지고 계속 뭐 같이, 악착같이, 밀어붙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악령을 자꾸 물리치면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항상 왜냐하면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하는 재미가 과연 있을까? 듣는 사람도 뭐예요? 자꾸 하품만 하고 있고 졸고만 있고 하는 분도 이렇게 보면 막 생기가 솟아나는 것 가치가 뭐예요? 않다 이 말이에요. 야,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네, 저렇게 돼요. 제가 요즘 참 좋은 목사님들 저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어떤 교회 갔더니 와 교인이 한 1,400명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교회인데. 예? 아, 맞아. 예. 예. 거기 가서 내가 인상을 탁 받은 게 뭐냐면, 교인들의 4분의 3이, 4분의 3이 세상의 젊은 사람들이야. 예. 뭐, 두 살, 세 살 꼬맹이가 왔다 갔다 쫓아다니고, 이제 교인들은 30대, 40대 초반 막 이렇고, 그 다음에 20대도 많고, 10대도 많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잘 안 보여! 와, 세상에 요새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냐?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 뭐예요? 막 살아있어, 생동해. 예. 근데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예? 그 찬양을 하는데, 와, 씩씩하게 신나게 하는 거야. 그 저도 그날 막 신나게 불렀어. 같이. 예. 근데 이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는, 아유, 막 이렇게 부를 바에 안 부르는 게 낫잖아. 아. 예? 아마 일본 그 댕기는 교회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왜 부르나? 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즐겁고 신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부르는데 왜 불러요? 예배 시간이니까 한두 곡쯤은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30분 동안 그러는데 참, 이야, 신나고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교회 같은 데는 성가대도 없고, 예. 교인이 다 나가라. 특성화로 나가면 교인이 예.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야, 근데 그런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일요일날 휴일날에 그 교회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교회에 나올 만한 뭐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야. 아 그래서 참 인상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 왜?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 환자들이 치유를 받는다. 이야, 내가 의사로서 할 일은 바로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낳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잖아요. 하여튼 나. 이제 이거를 아니까, 어디를 가서 제가 강의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내가 오늘 여기에 왔기 때문에 여기 여기 뭐 300명 있다, 1,000명 있다 그러면 이 중에 이 강의가 시작점이 돼서 낳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믿는다고 그러니 강의를 할 때마다. 힘이 솟아.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초신자 때, 믿음, 좀 더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좀 주세요. 저 자신도 지금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을 뭐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여튼 무조건 하고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쭉 살아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그 미국에서 그 미국 사람들 뉴스타트 센터가 이제 그 산 속에 있는데 그 산에 우리 집이 있었어. 근데 뒷마당에 풀이 많아. 많고 그런데. 우리 뒷마당에서, 우리 뒷마당에서 고양이가 쥐를 잡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양이 쥐 잡으면 어떻게 해요? 예, 네, 팍 던지고 이제 갖고 놉니다. 한참 이 쥐를 완전히 정신 빠지게 하려고. 그런데 제 생각에 쥐치고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쥐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만 보니까 쥐가 아니야. 토끼 새끼야. 토끼 새끼야. 그래서 이제는 좀 후닥닥, 나갔어. 왜 나갈게? 토끼를 구원하라. 그러면, 제가 왜 토끼를 구원하러 나가요? 구원하러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에? 간단해. 긍휼이 여기사. 불쌍했어. 그래서 성경도 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신다고? 긍휼이 여기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가 없어. 사랑 때문에야. 그래서, 그 이제, 나 자신이 그런 체험을 해보면, 내가 토끼를 구원하러 나간다. 왜 나가냐? 긍휼이 여기 있어.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상구 박사가 창문을 딱 열고, 토끼야!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저 토끼가, 네! 그러면, 그러면 믿음을 가져. 너 나를 믿어? 믿어야 구원해주지. 그건 아니라 이거야. 어떻게 토끼가 나를 믿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해. 그런 거 없어. 구원이란 것은 일단 왜 구원해요? 구원하는 그 근본적 이유가 우리를 만들으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 불쌍히 여길 수밖에, 우리가 지금 죽으니까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는, 구원부터 해놓고 보는 거야. 아시겠죠? 구원부터 해놓고 구원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데리고 들어와야 이제 그때부터 내가 뭐예요? 이 토끼가 내 거기 때문에, 고양이가 아니잖아.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차 하면 이 토끼 새끼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거를 점점 가르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무조건 나갔어. 나가서 이제 탁 잡았어. 그래서 토끼를 뺏으려고 하니까 고양이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피가 촥 났어. 그게 십자가의 피요. 아, 토끼 새끼가 나한테 뭐 잘해줬다고. 내가 피를 흘려가면서, 긁혀서 피를 흘리면서 토끼를 구 왜? 내가 구원하고 싶고, 너무 불쌍했어. 응. 그리고 그 토끼를 뭐예요? 내가 키우고 싶어. 나는 토끼가 좋아. 응? 그것 때문에 구원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응. 아시겠죠? 그래서, 야.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했어. 했는데, 이 토끼는 고양이한테 하도 혼쭐이 나가지고, 정신없어. 내가 구원을, 피를 흘리고 구원을 해서 이렇게 안고 있는데도 토끼는 어떻게? 탈탈탈탈 뜨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푹 안아줬어. 그래서 이제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토끼는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공황장애. 공황장애. 맨날 가슴이 그냥 막 두근거리고 막 무섭고 막. 근데 그게 거의 다 없어졌대요. 무슨, 뭐, 약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맨날 앉아가지고 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뜯어. 그러니까 토끼가 점점 떠는 게 없어져. 막, 무서워서 이러고 있던 놈이 이제 눈도 뜨고, 눈도 맞추고, 쓰다듬고. 그래서 이제 뭐, 당근 따라와서 주니까, 처음엔 안 먹어. 그래도 더 또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 뭐가 점점 생기는 거요? 아,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이건 웃기는 얘기야. 그거는 믿음이 뭔 줄을 모르니까 믿으세요. 그런다고. 어떻게 믿으세요 한다고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면 믿을 수 있,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다들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막 믿어야지. 막. 그러나 믿음이 토끼 속에 생기려면 그 토끼를 사랑하는 사람이 토끼를 어떻게 사랑해줘야. 그래서 아, 토끼가, 아, 이 사람이 나를 고양이로부터 뭐요? 구원해줬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토끼가 이제 정신이 점점 들면 뭐도 보여. 피도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사랑을 자꾸 받으면 그제서야 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것을 점점 조금씩 알아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아,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더 확실해질수록 내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믿음이 생긴다는 건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이제 그 때가 8살인가 그랬어. 탁 내려와서 이제 하하 토끼가 이쁘다고. 그래서 그때 그 녀석이 이제 기타를 배우고 있었어. 토끼가 이제 막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토끼의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겠다고 기타를 들고 내려와가지고. 왜 그래요? 자기도 기타를 쳐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그 토끼도 토끼한테도 도움이 될 거래. 여러분, 동물들도 어느 음악 듣고 마음 편해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시겠죠? 스위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목장에 소들이 많이 있어, 여기저기. 여기저기 불을 뜯고 있는데, 그 음악가들이 가서 이제 목장에서 목장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해. 바이올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곡을 막 틀면요. 소들이 풀 안 먹습니다. 소들 풀 안 먹어요. 풀 안 먹고 어떻게? 여러분, 소들한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풀을 열심히 뜯어먹다가 안 뜯어먹으면 되니까. 안 뜯어먹고 어떡해? 처음에 서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다가 뭐예요? 다 가까이 모입니다. 놀라워요. 소들이. 그래서 모든 그 동물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음악이 아름답지가 않아. 예, 이게 막. 그리고 옛날은 그 춤, 무용도 어떻게 해? 참 우아하고 그런데 요즘 막. 그 진선미가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 청소년들이 이게 그런 맛을 모르는 거야. 그 정서가 메말라 간다. 아시겠죠? 그게 그냥 완전히 세계적인 추세로. 아마 대한민국에 그렇게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또, 우린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게 웃기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선미, 이 생명을 모르니까, 그저 무선적이면 좋아. 자극적이면 좋아. 자극적이면. 예, 자극적이면. 예. 그래서 요즘은, 와, 이런 게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는 여러분이 이 진선미의 그 올바른 진선미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사랑도 올바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그게 아침 새벽에 그랬으니까, 아들도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저도 이제, 병원에 가야 돼. 가서 강의도 하고 이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박스를 이제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먹을 거 좀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나중에 집에 와 보니까 아니 박스 안에 토끼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토끼 똥이 동글동글한 똥이 이렇게 떨어졌어. 나중에 보니까 아 요게 박스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 방 한 구석에 그 우리 그 소파 그 모퉁이에 가서 숨어 있어. 그 아직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한번 당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러한 요즘 말로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상처란 말이에요, 미국말로. 그게 생기면 금방 없어지지가 않잖아. 그 트라우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게?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잡아가지고, 이야, 그 이제 토끼는 자꾸, 응? 그 박스 안에 있으니까 불안하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사랑해주고, 만져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박스를 좀 더 높은 박스, 그 자식이 못 뛰어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 토끼풀도 갖다 주고, 옥수수도 잘 먹어요 토끼가.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음식 주면 잘 먹고 이제 상당히 믿음 관계가 형성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믿으니 뭐가 와?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토끼가 믿음의 대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분만 오면 맛있는 것 갖다주고, 이분만 오면 안아주고, 이분만 오면 뭐요? 쓰다듬어주고. 이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라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 믿음은 생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을 넣어주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을 생기게 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 그래. 그것이 그 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한 2, 3일은 아주 이제 토끼도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박스 밖에 내놓으면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나한테도 또 오고 그래서 믿음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날씨가 아주 좋았어. 햇볕이 쫙 비치고 정말 좋은 날씨가 돼가지고 그동안 좀 우중충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토끼가 된 상자를 햇빛이 잘 드는 창문 바로 옆에 갖다 놨어. 햇빛이 잘 쬐라고. 뉴스타트에 햇빛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하여튼 토끼도 뉴스타트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햇빛 잘 쬐라고. 갖다 놨어. 갖다 놨는데, 그날 병원 끝나고 집에 보니까, 세상에 토끼가 죽었어.
이게 왜 죽었지? 아주 건강해지고 있었는데. 아니,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이거 왜 죽었을까? 그러고 있는데, 고양이가 딱 와가지고 창문으로 들여다보면서 토끼를 찾는 것 같아. 고양이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 토끼는 뭐예요? 얼어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로부터 나가서 토끼해야 돼. 근데 박스를 토끼 박스 밖을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죽으라 하고 고양이가 냐옹냐옹 할 때마다 뭐예요? 할 때마다 팍 나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예. 네. 그러다가 결국 피곤하고 그래서 죽어버린 것 같아요. 결국 뭐예요? 그 고양이는 누구요? 사단이야. 사단이 나를 잡아먹겠다고 냐옹냐옹 해도 이 주인인, 이 자기를 구원한 주인은 절대로 사단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다 조처를 뭐요? 해 놓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런데도 사단은 밖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하고 거짓말 시킨단 말이야. 그럼 그게 속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사단이 냐옹냐옹 해도 절대로 내가 펄쩍펄쩍 뛰어서 죽지 않는 한 사단은 나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잡아먹는, 사단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자꾸 냐옹 하는 거야. 근데 냐옹 아무리 해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죠? 그거를 믿고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 이 두려움을 잠재워 주십시오. 이 고양이 소리를, 이거 아무 효과 없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는 것을 믿고 내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로서 이겨야 됐는데, 제가 그때까지 기도하는 법을 못 가르쳐 줬어. 이제 이 정도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토끼 차원에서 이해 가르쳐 줘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유치원생도 알아요. 이제 이것까지 잊어버리고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토끼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도 그 이 일을 통해 참 이쁜 토끼가 불쌍한 토끼가 죽었지만 그 토끼의 죽음을 통하여 제가 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고양이가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 있어. 네, 심각한.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만 배우고 깨달을수록 믿음은 더 든든해진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더라도 자꾸만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 강의를 듣다가 여러분이 유튜브에 요즘 뭐 온갖 그 강의 온갖 것들이 다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차 하면 우연히 이거 어떤 걸 들어봤더니 오 이건 아니네. 이래서 혼란될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남은 자신은 뭐라 그럽니까?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듣고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거기에 대해서만 들었대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그토록 조건적으로 어떻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건적인 설교를 들으면 또 뭐예요? 그쪽으로 쏠릴 것 같아서. 그래서 악착같이 무조건적 사랑을 듣고 그것을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성령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 성령으로 여러분 믿음이 확고해져서 사단이 아무리 냐옹거려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단이 주는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그저 우리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죽어갈 수 있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하면서 아 하나님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실까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으면서 그것을 또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또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되고 점점 더 기뻐지고 감동을 받아서 감사하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아를 아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추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볼 수 있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속에 우리의 세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생명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